네. 자, 지난달 이제 증시 변동성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자금은 있는데 이걸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은행 쪽으로 지금 향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적금 계좌 트시는 분들은 아닐 것이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이제 매월 초가 되면 네. 뭐 이제 시중 은행들의 어떤 그 상품별 잔액들을 한번 통계를 집계해서 네, 네.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 5대 은행의 뭐 대출과 예금 잔액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신용 대출이 줄어들고 예금은 잔액이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금 중에서도 단기 자금이 주로 머무는 요구불 예금에 거의 30조 원 가까운 네. 상당히 큰 돈이 유입됐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요구불 예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유롭게 입출금이 그렇죠. 가능하고 이자는 뭐 그다지 높지 않은 네, 네. 뭐 그런 상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불 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두고 약속된 그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인데 이 예금도 한 달 사이에 3조 4,500억 원 정도 또 잔액이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면서 이런 요구불 예금 쪽에 또 예금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구나 이런 네.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중 간 흐름이 이제 은행권 단기성 예금을 몰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될 가능성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성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가 0.1%로 거의 없거나 이제 낮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자금이 몰렸다? 좀 이상현상이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반전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연초 기업에서 이제 상여금을 지급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식 시장에 조금 숨 고르기 현상을 현재 보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처를 잃은 현금이 갈 곳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돈이 빠지고 예금 이자라도 확보하자라는 심리가 담겨 있는데 그리고 현재 대여급 IPO 기업 공개도 좀 쉽게 찾아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현재 이 시점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직접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경향인데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 따라서 이 정보를 좀 받아봤거든요. 네. 한 달 동안 926개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유입된 자금이요 무려 1조 2,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3배 정도 늘었다. 네, 굉장히 모이는 거죠. 특히 만기가 짧은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는 모습. 그러니까 만기 짧은 거 이런 네. 부분에서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식 외에도 부동산 시장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기 자금 이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전망을 궁금해하셨잖아요. 네네. 이 자금의 최종 목적은 은행은 아닐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중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아직 0% 그렇죠. 수준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은행에 돈 넣어봤자 얼마 네. 회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적금 계좌 트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던 게. 그런 심리가 네. 그렇죠? 이제 반영이 네. 계속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머니무브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든지 다시 자금처를 찾으면 그 돈이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빠져나온 돈 그런 부분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또 그렇죠. 자금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운영하는 업비트만 하더라도 이걸 보니까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원이나 늘었대요. 그럼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를 이쪽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금 좀 쏠릴 가능성이 또 주식장에도 있다라는 의견도 전해졌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크게 봐서 이 유동성 장세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살펴드리 되죠, 성종 기자.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의 행선지가 네. 뭐 은행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지금 돈의 그러면 흐름이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의 그 돈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투자자 예탁금, 뭐 CMA 잔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2월 한 달 동안 확실히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네요. 네. 1월 말에 비해서 2월 말 기준으로는 확실히 줄긴 했는데 하지만 바로 3월 초 들어서는 다시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많은 대기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CMA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CMA 잔고는 오히려 1월 말보다 2월 말이 조금 더 늘었고 또 3월 초 들어서도 계속해서 네.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1월 달 혹은 작년 연말에
보였던 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자 대기 자금들이 여전히 주식시장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네. 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연 1.75% 이상 금리를 주는 상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연 1.75%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 없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통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됐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화정책,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축소될 가능성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당장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시장은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좀 이런 심리적인 경계심이 해소되면 혹은 해소돼야 우리가 작년에 봤던, 우리가 또 생각했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네.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